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 네.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불가능하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다. 그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우리 의학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기적 같은 소리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는 없다.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저는 옛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그 예수 믿는 교회 다니면서 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다 믿을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그게 진짜라고 믿을까? 또 그거를 나보고 믿으라고 그러니 참 더 어처구니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실제로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우리는 진짜 현실적으로 그걸 확실히 좀 믿기도 참 힘들긴 힘들어요. 뭐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한 거니까 뭐 그렇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그냥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 의학계가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 왜 그러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어도 살아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것을 현대 의학이 이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진단하는 것은 뭐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심장 안 뛰고 혈압제면 혈압이 하나도 없고 숨 안 쉬고 맥박 안 뛰고 그 다음에 이제 똥 쌌고 똥이 쌀똥이 있으면 싸요 죽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한 거는 이 눈을 까봐 이렇게 까보면 동공이 이렇게 확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밝은 불빛을 착 비추면 살아 있다면 어떻게 돼? 빛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동공 쫙 오므려져요. 그러면 안 죽어 사지. 근데 아무리 빛을 이렇게 비춰도 동공이 그대로 열린 채로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확실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확실하게 죽었다고 진단, 그 사망 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의사가 사망 확인을 하는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사망 확인서 의사가 사인하기 전에는 법적으로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자, 그렇게 분명히 전문 의사가 사망 확인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가족한테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한 4시간 후에 가족이 헐레벌떡 왔는데, 보니까 살아있어.
네, 안 죽었어. 자, 이런 현상이 이제 유수한 유명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그 대학병원 얼마나 창피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 대학병원에서 죽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가보니까 안 죽었더라. 창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의과대학 측에서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창피하니까. 그러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죽었는데. 예. 네. 근데 분명히 죽었다고 얘기해봐야 뭐예요? 창피할 따름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어줘, 안 믿어줘? 그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나? 그러니까 안 죽은 걸 죽었다고 오인한 거지.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해버리니까 대학병원 측에서는 참 창피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 대학병원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그 특히 응급실에서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경험자들 우연히 이제 의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너도 그런 거 해서 당해봤어? 나도 그런데. 아, 이거 이상하다. 이게 우리가 실수한 게, 우리가 이 사망 확인을 한 것이, 실수한 것이 뭐예요? 아닐 수도 있겠다. 예. 네. 이래가지고, 이제, 예, 네. 이제, 적당한 수의 그 의사들이, 그런 경험한 의사들이, 야, 이거 우리가 그냥 숨기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정말로 보고를,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여러분. 냉동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생겼어요. 냉동생물학. 이제 이 학자들이 뭘 연구를 했냐고 하면, 이 학자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금붕어나 동물들이 얼어서 죽으면, 녹았을 때 살아나는 동물들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사람도 이렇게 분명히 여러분 냉동이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분명히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나는 동물이 있어. 예. 네. 그래가지고, 이 미국의 동부 지방에, 서부 지방에, 그 상당히 높은 산의 숲 속에서 사는 개구리들이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되면 얼어버려요. 그 얼어버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나중에 보니까 봄이 되면 이 얼었던 개구리들이 녹아서 살아나. 그래가지고 이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신문사나 방송국에다가 연락을 해도 안 믿어. 그래서 와 보질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예. 그
냉동생물학을 아는 그런 과학자들한테 알려져가지고, 이 냉동생물학자들이 그 여름에 그 산에 가서 싱싱하게 살아있는 개구리들을 잡아가지고 실험실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실험실에서 냉동고에 넣어서 얽혔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Yeah.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고 개구리들을 재확인을 이렇게 하고 냉장고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냉동칸에 넣어서 밤새도록 얽히는 겁니다. 그래서 밤, 그날 밤이 지낸 후에 아침에 와서 출근을 해보니까 개구리들은 이렇게 꽝꽝 얼었어요. Fully frozen Rana sylvatica wood frogs. They're probably 50-60% ice. 딱 소리가 났죠.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예, 심장도 안 뛰고, 뇌파도 없고, 아무, 예, 전기도 흐르지 않아. 예. 자, 그러면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h, oh, 눈 떴어. 와, 와, 박수.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an manage. 이게 두 시간 걸려요. 녹여서 살아난 게. 그런데 이걸 고속 촬영해서 그냥 금방 살아난 것이 보이는데. 살아나니까 맨 처음 하는 게 뭘 해요? 스트레칭 해요. 그래서 이 스트레칭 한 게. 이게 피가 통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쫙 스트레칭. 예. 자.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무엇을 증명할까요? 자. 자, 여러분이 좀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지우도 갖고 있지?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핸드폰은 뭐가 없으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고, 전기가 없으면 핸드폰은 죽어버려요. 꼼짝도 안 해. 전화가 와도 어떻게, 벨이 울려, 안 울려? 안 울려요. 카톡이 와도 까톡 안 해요. 그냥 완전히 죽었어. 배터리에 전기가 없으면. 전기가 있으면 살아있고, 전기가 없으면 죽어요. 자, 핸드폰이 죽었어. 전기가 없어져서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전기가 나갔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다시 들어오면 돼? 예, 충전을 해서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돼.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면 돼. 우리 사람에게도 그런 게 뭐가 나가면 없어지면 죽고
다시 돌아오면 사는 거 있을까? 여러분이 그동안 뉴스타트 강의를 잘 들었으면, 아,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생기라는 건 배웠잖아. 네. 생기가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돼? 유전자는 꺼지고 사람이 쓰러지고 죽을 수도 있어. 생기가 들어오면 다시 정신이 들고, 네. 생기가 넘치면 지우처럼.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사람은 건강해. 근데 그 생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생기, 에너지, 힘이에요, 힘. 근데 그 힘은 무슨 힘? 어저께 공부했잖아. 신적, 영적 힘이다. 그 영적 힘이고, 그 영적 힘, 영적인 힘, 영적 능력의 본질은 진, 선, 미,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속에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죠? 네. 근데 핸드폰은 전기가 힘이에요. 그렇죠? 전기가 힘이에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버리면 핸드폰 죽어버려요. 그러다가 전기를 다시 충전시켜서 전기를 다시 배터리 속으로 들어오게 하면, 까딱 하고 난리가 나요. 그렇죠? 신호도 울리고. 예. 네. 그래서 핸드폰은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죠. 핸드폰이 전기가 거의 다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나가서 이제, 예. 네. 뭐, 8%, 뭐, 5% 이렇게 나타나면 화면이 어떻게 돼? 화면이 어두워져요. 그래가지고,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는 우리 사람에게 비교하면 뭐예요? 정신이 오락가락. 네. 그러다가, 전기가 다 나가버리면 핸드폰. 꼼짝도 안 해. 예. 근데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다시 살아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뭐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자, 보세요.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그러면, 이 핸드폰이 꺼졌었는데, 내가, 한 시간 후에, 아니야, 한세 시간 후에, 어디 갔다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 핸드폰이 어떻게? 다시 켜져. 그러면, 이것은 뭐를 증명하는 겁니까? 전기가 어떻게? 다시 들어와서 충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생기를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생기가 없다면 이 개구리는 한번 죽었으면 뭐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다시 살아날 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구리가 살아난 거 박수를 치셨는데, 여러분은 개구리한테 박수 쳐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개구리는 뭐예요? 자기가 알아서 한 거 아니라니까?
그렇죠? 여러분, 핸드폰이 다시 켜졌는데, 핸드폰이 자랑 하나도 없어. 핸드폰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주인이 어떻게? 예, 네, 이거를 배터리를 충전해 줬어. 그럼 핸드폰한테 박수 치면 안 되고, 누구한테 박수를 쳐야 돼? 그 죽은 핸드폰을 다시 살린 전기에게 박수를 쳐야지. 그렇죠. 그러면 죽은 개구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죽은 개구리한테 박수 칠 거 없어. 그렇죠? 그 죽었던 개구리 속으로 들어간 뭐? 생기. 생기를 주시는 생기의 주인이신 분에게 박수를 쳐야지. 그렇죠? 생기는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라. 그 사랑의 주인은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와, 박수! 예, 네, 이거를 바로 진리라고 그런 거죠. 응, 진리라고. 응.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기라는 말은 이쯤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기라고 할 때는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받으면 생기가 넘치고, 기가 막히면 기가 푹 죽고 유전자 꺼지고,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생기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생기의 폭을 더 넓혀서 이 생기는 죽어도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에게는 이 말이,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이런 거를 연구를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응급실 의사들이, 와, 그래서 분명히 사람도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 가지고 온 그 이 사실이 온 각 세계 온 세계 대학병원에 알려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각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이런 일이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다 있었어.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의학계에서, 야,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예요? 생기.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우리가 그냥 생기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까지도 그 생기를 적용한다면 그때는 생기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다. 뭐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생명이다, 이 말이야.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물어봐. 그러니까 죽은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그렇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처음 이제 관찰하고 나서, 아, 죽어도 반드시 살아나는구나. 그러다가 이란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이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뭐 사람을 절대 술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마약하면 뭐예요? 그거는 교수형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란에 37살 먹은 한 남자가 마약 사범으로 체포가 돼가지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그래서 죽었어. 분명히 전문 의사가 와서 사망을 확인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신을 가족들에게 인도하는데 24시간 후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4시간 이후에 가족이 이제 와가지고 시신 인도를 받기 위해서 이제 서류하고 이제 다 해가지고 왔는데 서류 미비라. 그래서 또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굉장히 걸렸어. 하루 종일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다시 가족들이 와서 이제 시신 인도를 받았는데 그동안 아침에 다 시신 인도에 갈 줄 알고 시신을 냉동고에서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안 오니까 그대로 나놨는데 뭐 이제 곧 장사를 지낼 것이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시신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비닐백에 넣어놨는데 비닐백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얼굴이라도 올라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거 유명한 사건인데 온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한국에서도 뭐 신문에서 봤다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 사건이요, 이란에서 심각한 사건이 됐습니다. 네. 왜 심각해졌냐 하면, 그 마약쟁이 그 자식은 뭐요? 죽여야 된다. 근데 죽였잖아. 그래, 죽였는데 이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은, 강경파 보수파들은 뭐야? 죽여라! 그래도 죽여라! 그럼 이제 온건파들은 뭐라 그래요? 죽였잖아. 그 법적으로 얘기가 안 돼. 그렇죠. 사형해서 사형이 완료됐어요. 왜? 의사가 어떻게? 사인을 했거든. 사망 확인. 그런데 왜 또, 그러니까 살아나가지고 아직은 마약한 일이 없어. 그 이게 큰 이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란에. 그래도 죽여야 돼. 끝까지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온건파, 강경파가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유럽에서는 그 아랍인들이 많이 사니까 이게 온 세계 다 알려졌어.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아야톨라, 종교 최고 지도자가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살아난지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신의 뜻으로 알고 앞으로 지켜보자 보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그게 가라앉았어요. 자, 그런데 아직도 의학계에서는 그게 왜 살아나는지를 설명을 뭐예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살아난지를 설명을 하려면은 생기라는 그렇죠 그 영적 에너지, 그 사랑 에너지, 진선미의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다시 죽으면 유전자가 탁 다 꺼지는데 그 꺼진 유전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에너지는 생기라는 힘. 그 힘밖에 없고 그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 의학은 이제는 의학계에서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어도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현상을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자동적으로는 안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힘의 존재를 모르면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모르면 죽었던 사람이 저절로 자동적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이에요. 그 자동이란 말은 그런 의미에서 틀린 말이죠. 이 자동이 아니죠. 타동이지, 타동. 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에게 뭐를 보내서 생기를 보내서 살려낸 거야. 아시겠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동이란 거야. 아시겠죠? 자동으로 어떻게 그 뭐 자동으로 살아난다면 여러분이 핸드폰도 죽었다가 어떻게 충전도 안 했는데 충전이 됐다? 이거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그런 말하고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자동으로 된다는 말은 저절로 된다는 말은 그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어요. 저절로 살아났다. 저절로 이동한다. 이거는 무식할 때 하는 말입니다. 뭐든지 이동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요 손수건이 여기 있다가, 자, 오늘 저녁에 봤을 때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일 아침에 이상구 박사가 보니까 이 손수건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상구 박사가, 여러분, 이 손수건이 저절로 이동했습니다. 이러면 이상구 박사 바보야, 아니요? 무식한 거야. 저절로 갈 리가 없어. 분명히 누군가가 어떻게 이동을 시킨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아무도 저절로 갔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이 손수건을 이동시켰을까? 라고 묻지. 그렇죠. 여러분이 핸드폰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있으면 누가 충전을 시켰을까? 이렇게 해야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지. 자,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핸드폰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어떻게 이거 자동 충전이 됐을까? 이러면 무식한 거 아니에요. 핸드폰 지가 자기를 어떻게 충전해? 그렇죠. 사람이 죽었는데 지가 어떻게 살아나요? 그렇죠? 누가 다시 생명을, 생기를 넣어줬을까? 박수! 이렇게 돼야 돼. 네. 그렇죠. 네. 왜 자꾸 하지 말라 그래? 맞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말은 참으로 뭐예요? 무식한 말이야. 이거는 손수건이 여기 있다가 여기 있으면 이 상구 박사가 여러분 저는 오늘 손수건의 자동이동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돼? 진짜 무식한 얘기지. 그런데 네. 과학자들이 그렇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런 무식한 명칭을 갖다 붙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뭐가 똑같으냐면 요즘 할머니들이야 다 똑똑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때 시골 할머니들은 진짜 뭘 몰랐어. 무식했어.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골 할머니가 서울에 손자를 보러 왔어. 근데 이제 아빠가 미국 갔다가 원격 조정 자동차, 장난감 자동차를 사다 준 거야. 그래서 이제 손자가 할머니 이거 봐요. 이게 자동차가 할머니 앞으로 쭉 왔다가 뱅그르르 돌아서 또 손자한테로 돌아가고 할머니가 보니까 막 이상해 죽겠거든. 그러면 그럼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할까? 어쩌면 장롱감 자동차가 자동으로 알아서 그게 자동 아니잖아. 손자가 뭐예요? 손자가 신호를 보내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개구리가 살아나면 이야 생명을 죽은 개구리를 살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구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생명의 본질은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무조건적 사랑. 그것이 존재하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의 안목은 인간 차원의 한정이 되어 있는 것만 아니라 어느 세계까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것을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우리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사고에 그냥 사로잡혀 있지 않고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무슨 차원? 신적 차원. 그래서 초인간적 차원에까지 그 초인간적 차원도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렇게 사랑한다 캐서다가도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그냥 즉각적으로 미워버려. 그것은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랑이야. 모든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자기 중심적이며 이기적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결국은 사랑처럼 나타나는 이기심에 불과하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말하는 사랑. 그러다가 두 이기심이, 두 남녀의 이기심이, 이기심이란 건 결국은 부딪혀 안 부딪혀? 결국은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제 괴로워. 그래가지고 눈물이 나. 그래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왜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적 사랑은 이기심이기 때문에 눈물의 씨앗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는 죽은 것을 살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 비는 햇빛과 비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차별 대우하지 않고 뭐예요? 다 같이 뿌려주신다. 그게 무조건적 사랑. 그렇게 악한 자를 사랑하려면 사랑이 이게 굉장한 사랑이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뭐예요? 왼뺨도 돌려 데려가면 그 사람 굉장히 센 사람이요. 뭐가 센 사람이요? 사랑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면 오른뺨 뺨 맞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때릴 맛이 날까 안 날까? 때릴 맛이 안 나지. 그러면 이 때리는 사람은 금방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것이 강하다. 그것이 이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레미제라블. 누구 얘기요? 장발장 얘기. 장발장이 여러분 감옥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그걸 떨고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 지나가다가 장발장을 보고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신부님 집에 딱 갔더니 그래서 이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래서 이제 잘 먹고 먹고 보니까 자기 그 정과자죠. 장발장은 정과자가인데 자기를 그렇게 대접을 해줘요. 그것도 제일 비싼 접시하고 그릇을 꺼내가지고 은그릇. 장발장이 다 보니까 은그릇이 탐이 나가지고 그걸 다 먹고 나서 어떻게 그 신부님 집에 있는 은 접시, 은 그릇, 포크, 칼, 이런 걸 훔쳐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 가다가 경찰한테 걸렸어. 경찰이 뒤져보니까, 은 그릇이 나와. 이거 어디에서 훔쳤어? 그 신부님 집에서 훔쳤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신부님이 주더라. 그런 거예요. 거짓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걸 경찰이 가서, 그러면 신부님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신부님 집에 끌려갔어. 그래서 경찰이, 신부님, 이 도둑놈에게 이 은그릇을 주신 거 맞습니까? 이 사람은 줬다 그러는데. 그랬더니, 아, 줬지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은 촛대를 들고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것도 같이 줬는데 왜 이거는 빼놓고 왔는데 이게 값이 나가는데? 거기서 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이 사회, 이 악마께 안 남은 이 장발장이 어떻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신부님이 계시는구나. 그 신부 이름이 미리엘 신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은그릇 훔쳐간 거는 오른뺨만 맞은 거지.
그렇죠. 자기는 불쌍해서 데리고 와서 밥을 먹여줬는데 그릇까지 훔쳐갔으니 보름밤 맞은 거지. 그런데 경찰이 잡아와가지고 진짜 준 거 맞습니까? 그럴 때면 이 은초대도 줬잖아. 이거 가지고 그 은초대를 들고 나와서 받아가지고 경찰은 가고 그 장발장 은초대 갖고 왔어. 신부님은 무슨 뺨을 맞았어요 또? 왼쪽 뺨을 맞았어. 그 왼쪽 뺨까지 때린 장발장은 그제서야 강력한 생명을 느낀 거야. 사랑.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장발장이 하나님, 그 신부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있어 없어. 이런 깨달음을 얻어서 장발장이 이 사회 강도가 될 뻔한 장발장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사회 차선사하고 나중에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그 장발장이라는 그 강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 뜻이 가장 고귀한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그것이 이야말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처럼 아름답고 그처럼 진실하고 그처럼 선한 진선미의 가장 최고봉의 뜻이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장발장은 그 사랑을 그 미리엘 신부님한테 딱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장발장이 확 변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암세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도 이 폭탄 같은 원자탄 같은 무조건적 사랑을 탁 받으면 그 힘을,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아주 나쁘게 사람을 죽이도록 변질된 유전자라도 다시 살아나는 유전자로 변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암세포 같이 사람을 죽이는 세포도 다시 건강한 세포, 정상적인 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사랑에 대하여 내 마음을 탁 열면 그때 변해요. 베타파가 알파파로 싹 변한다니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함과 동시에 내 유전자를 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생명의 힘이 된다. 그거를 생명력이라고 그래요. 생명력. 아시겠죠? 그런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 뭐예요?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이라는 거를 몰라요. 이런 게 이 생명이라는 글자, 이 생명은 곧 생기죠. 그렇죠? 자, 이 생기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할 때 쓰는 말. 생명은 어떻게? 죽은 사람을까지도 살리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생명을 줘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린다.
그래가지고 이 자동 소생 현상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뭐 그럴듯해.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자동 그러면 오토거든요. 오토. 오토. 그다음에 소생. 소생이란 말이 아주 미국말로 어려워요. 리서시 아주 복잡해. 리서시테이션. 그 다음에 현상이란 말도 미국말로 어려워요. 페노메나. 아주 어려운 단어들이야. 그래서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그러니까 이게 혀가 꼬부러져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말을 잘 할 수가 없어.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제가 뭡니까?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그래서 이 말을 좀 바꾸자. 알아듣기 쉬운 말로. 리서시테이션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다. 미국에도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리서시테이션은 그 무슨 소리냐? 페노메나니 뭐야? 그래가지고 이걸 바꿨습니다. 미국에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 얘기를 다 상식적으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성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 가운데 이름까지 다 나온 사람이 있어요. 이름까지. 그런데 그 사람, 그 남자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살아난 청년의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그렇게 이름 고쳤어.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 그래서 이제는 현대의학에서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현상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없으면 살아날 리가 없죠. 그렇죠? 죽었는데. 분명히 확실히 죽었는데. 야. 자, 멋있잖아요. 자,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 여러분이 생기를 와장창 받으면, 암이 그냥, 나버릴 수도 있죠. 안 죽고. 그러나, 혹시라도 뭐예요?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나게 돼 있어, 안 있어?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응. 네. 박수는 지 혼자서만 친다고. 뭐 해요, 박수 좀 치지. 예. 네. 요게 말이야. 아직도 저 나이에 죽었다가 살아나. 그거 좀 좋다고 박수를 쳐. 예. 네. 이렇게 총기가 있어야 돼. 진짜 총기가 있어야 얘가. 총총총총 해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굉장한 단어예요. 생명이라는 단어는 곧 뭐하고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하고 같은 단어야. 하나님이 아니면 죽은 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은 거, 성경책 시작이 죽은 거 살리는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예, 2장. 7절. 예, 하나님이 뭘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헐거로 만들어 놓으니, 이거 죽었어요, 살았어요? 헐거로 만들었는데 이게 왜 살아? 죽어 있지. 거기다가 뭐를 불어 넣으시니?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헐거로 만든 사람이 살아. 박수!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믿는다는 게 이게 신나는 얘기야. 이게 한 단계 뭐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명이라는 말이 이런 뜻인 줄을 몰라요. 이런 뜻인 줄을 모르고, 물은 생명이다 이랬어. 그러면, 여러분,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만큼, 그게 다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다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었다. 그 물이 생명이라면 사람이 죽었어. 그 물 가져와. 물 먹이면 살아난다는 이 말이거든. 그건 아니죠. 물을 못 마시면 죽어도 못 마셔서 죽는다고 해서 물이 생명이 아니라. 그래서 물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려고 할 때 물 먹이면 다시 살아나도 일단 죽어버리면 물 먹어도 못 살아나. 그러므로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린 그거죠. 산소가 생명이다. 그 뭐 죽은 사람이 산소 호흡시키면 살아나요? 안 돼. 죽은 사람에게는 뭐가 와야 돼? 생명이 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와야 돼. 그래서 누가 살아나고 누가 살아나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명이란 것이 존재하는구나. 야, 이거를 깨닫고 그래. 그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병도 지금 병원에서는 어쩔 수 없는 내 병이지만은 이 병도 날 수도 있겠고 혹 낫지 않고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나. 그거를 부활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병이 낫는 제일 병이 잘 낫는 사람의 생각,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니까 제일 투병해서 여러분의 그 질병에 이길 수 있는 생각, 뜻. 뜻은 무슨 뜻이게? 죽는다고 내가? 죽으라지 뭐. 왜? 죽으라지. 뭐 죽어도 끝이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받아들였다면 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눈 탁 감으면 동시에 눈을 탁 뜨면 어디요? 그게 천국이야. 여기보다 훨씬 좋은 데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죠. 맨날 감옥에 쳐놓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사람들이 돌 던져서 그러나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스러워도 이 땅에서 더 살기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거 겁날 거 하나도 뭐예요? 없어. 생명을 공부해 보니까 나는 살아나게 돼 있어야 안 돼 있어? 돼 있어. 그러면
죽는 것까지도 뭐 그게 뭐 대수야. 그렇게 돼가지고 되면 마침내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저는 옛날에 죽는다는 게 굉장히 겁났어요. 응. 예를 들어서 그때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 한 번씩 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고요. 그래서 저는 비행기가 타기 싫어서 비행기가. 왜 비행기만 탈 때가 되면 혹시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커서. 그래가지고 저는요,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휴가를 안 갔다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휴가 가려면 하와이로 가는데,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가야 돼요. 그 태평양 상공에서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저는, 일부러 그 캘리포니아 해변가에, 제일 비싼 동네, 바다 다 보이고, 그래서, 왜 그걸로 이사를 갈게? 비행기 안 타려고. 그런 사람이야. 그만큼 죽음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뭐예요? 와, 죽어도 살게 돼요? 있구나, 이게, 정말. 그러면 이 놀라운 소식을 뭐예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뉴 스타트를 연구를 해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온 세계에서 다 독일에서 와달라, 예? 아프리카에서도 와달라, 호주에서도 와달라. 맨날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니까. 예? 옛날엔 비행기 일단 탔다 하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는 죽으려면 죽지 뭐. 예, 네, 마음 푹 놓고 자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런 사람이 제일 빨리 나아요. 그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겠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영생에 참여하기라.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그래서, 일단 뉴 스타트 하시는 분들은 죽어도 대박이 되니까. 그렇죠? 여기보다 더 좋다니까요. 미세먼지도 없고, 예? 거기는 모든 사람, 내 모르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사람이고, 내가 이 땅 지구에서 느껴봤던 어떤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거. 진짜 가고 싶은 곳이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뭐,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만나보니까, 뭐, 천국이 좋다 그래서 하면서, 가만 보면,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천국 안 가려고 막 길을 쓰는 것 같아. 그 정도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뭐예요? 없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아시겠죠? 네. 이 생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란 것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이 생명이 뭔지를 모르면 막연하게 물이 생명이다. 물이 물 생명이야. 물은 물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어도 물이 생명이다는 사람들이 다야 100%야 거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직도 이 생명이 확실하게 뭔지를 뭐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은 생명이란 것이 있다. 얼마나 멋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 와, 이거.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두려움이 찾아온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뭐라 그러면 돼요? 생명이 있다고, 생명이. 네? 생명이 있다고. 한번 죽여봐. 암, 네가 나를 한번 죽여봐. 내가 겁내는지. 나는 죽어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나는 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서 생명을 내게 주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마 너 한번 나 죽여봐. 그런 거를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가 돼? 아마 배째라. 배째라. 뭐 네가 나를 죽인다? 나는 죽게 되어 있지가 않아. 크으,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상처럼 놀라운 사상. 이 차원이 인간 차원이 아니야. 누구 차원이야? 초인간적 신적 차원으로 우리가 끌어 올라가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네. 뉴 스타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더 이상 나을 수가 없는 사람들도 나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또 병이 낫지를 않아 가지고 눈을 감을지라도 절망 속에서 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야, 천국의 희망을 안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참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유전자 막힐라 그러는데 엄마 옆에 자꾸 꺼 그러는데 너무 켜지 마. 그렇지. 엄마도 따라서 지우하고 경쟁을 한번 해봐. 맞아.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를 자주 여러분 혼자서라도 산책할 때, 이야,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생명이 있구나.
이거를. 그럼 우리 두경석 씨, 노래 잘하죠? 노래하는데 뭐가 있어요? 파워, 힘이 있다고. 응. 여러분, 저렇게 일어나서 걷기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고, 그래도 딱 보시면, 어떻게? 얼굴이 웃음이 돌아요. 밝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줄 아세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자. 자꾸 자기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리면 되게 20대를 20살을 넘어가기 힘들어. 그런데 네? 꾸준히 네? 그러니까 지금 44시요. 44. 이거는 세계 기록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거는 신적인 그렇죠? 생각 그 영적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이렇게 되었으면 다들 뭐요? 우울증 걸리고 밥도 먹겠으니까 방구석에 앉아 신경질이나 빡빡 내고 그럼 유전자 금방 꺼져가지고 금방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불편해도 피아노 앞에 앉으면 짜자자 예. 포랑카 했어? 안 했습니다. 예. You are my destiny. 그 다음에 또 이런 노래. Oh, okay. I'm butterfly. 이 노래도 막 힘있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그렇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만약, 뭐가 잘 안 돼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즘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죽어봐야 천국이야. 그래서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먼저 가버려서 좀 마음이 아프지. 천국 간 사람들은 전혀 괜찮다고. 예, 네, 땅에 남아서,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 앞으로 이제 산책하면서도 생명이 있다. 생명이 있어. 생명이 있다. 아, 이거를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 그래서 얼었던 개구리가 살아나는 것도 생각하면서 생명.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죽을 지경이 돼도 살아날 수가 있고 실제로 완전히 죽었어도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응? 응.
그 장발장 얘기. 예? 미리엘 신부. 오른뺨을 맞고도 어떻게? 왼뺨도 돌려대는 거죠. 은초 때도 주는 거예요. 장발장. 완전히 항복이야. 응? 그게 완전히 녹아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개과천선해야지. 새롭게 살아야지. 그 뜻 하나가 그 미리엘 신부 때문에 착 바뀌면서 대성공. 그리고 많은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정말 놀라운 인간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도 뭐예요? 대박이야, 그렇죠? 그리고 죽어도 뭐예요? 더 대박이야? 그 다 알면서 예. 네. 여기 앞으로 더 미세먼지 좀 마시고 살아야죠. 그래가지고 뉴스타트를 가능하면 더 오래 해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뭐예요? 이런 생명의 존재를 깨닫고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그 천국의 사람. 뭐라. 그래서 그래서 그 천국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천국의 사람으로서 그 어떤 철학자 말로는 그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초인. 보통 인간을 초월한 인간. 그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탁 들어온 사람, 생명이 자리 잡은 사람을 초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병 하나 낫고 안 낫고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낫든 안 낫든 간에 그 살아있는 그 동안이 이때까지 암 안 걸리고 살았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사는 보람이 있게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생명이 있다.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생명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 생명, 생명 하고 나서 세 번 하고 나서 또 생명이 있다. 그리고 화이팅 하는 거예요. 시작. 생명이 있다.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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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 있다! 화이팅!